안녕하세요. 매니터코치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그룹 K방산 불꽃놀이 팡! 봉! 봉! 피트 카덱스 천광 공개입니다. 아, 저기를 왜 가냐 싶으신 분도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불꽃놀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숨이, 사진만 봐도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계룡대에서 카덱스가 열렸는데 코리아 아미 인터내셔널 디펜스 인더스트리 익시비션. 자, 여기서 따서 KADEX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요게 원래는 경기도 그 킨텍스에서 열렸었는데 이 계룡대에서 이 가을이 되면 항상 그 육해공군 다 모아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크게 열려요. 그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약간 이런 그 군사 기업도 B2B가 아니라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해서 이번에 흥행을 크게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관객이 들었고요. 당연히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효과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덱스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은 원래 열리고 있었죠. 육해공군 본부가 다 계룡대에 있지 않습니까? 뭐 계룡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느라 힘들으셨을 거예요. 계룡대 활주로에다가 그 전투기부터 막 장갑차 무슨 자주포 싹 다 깔아놓고 그렇죠. 페스티벌 하잖아요. 지상군 페스티벌을 같이 했다. 단풍나무 잎을 모자에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뉴스에는 무전기가 무슨 안 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길래 좀 괴리감이 들긴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페스티벌에 나오는 것만큼 실전에서도 그런 장비가 다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그리고 계룡군 문화축제 카덱스 이거 세 개를 묶어서 계룡대에서 한 번에 10월 1일부터 6일 지난 주말까지 했죠. 자, 계룡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즐거운 관람을 하셨을 텐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불꽃놀이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사실 그냥 보는 걸로 이제 족합니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항상 그 저기죠 하이라이트죠. 블랙이글스의 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진 한 장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할 정도로 막 옆으로 막 지나가는 것도 하고 하는데.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렸죠. 뭐 다른 사람 아파트 복도에 가서 뭐 의자를 놓고 와인을 즐기면서 보다가 뭐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이거 보고 있느냐 했더니 그냥 서서 보겠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데 어쨌든 뭐 저렇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이게 그 한화의 그 3, 4, 5번 타선을 예전에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고 한화가 옛날에는 그 화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뭐 산업용 화학을 파는 게 뭐 한 1% 2%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산업용 화학만 팔고 지금 여기서 쓴 화약들은 이제 한국 화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화약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 타선 이런 걸 부를 때 상징적인 의미로 부르고 사실상 하나그룹의 방산 매출에서 화약은 거의 이제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계 불꽃 축제가 한화에서 열리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금 그 계룡대의 지상군 페스티벌 카덱스에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그룹의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하나그룹주가 아주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대단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덱스의 이 부스 배치도인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는 4대 회사들이 가장 크죠. 자, LIG 넥스온을 갖고 있는 LIG 그룹. 카이, 이게 이 네모 크기가 그 부스 크기예요. 카이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조금 안 올라서 카이 주식 갖고 있는 시즌 분들 좀 답답할 거예요. 현대로템은 이제 3등주였는데 얘도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이렇게 딱 현대 그룹주들이 다 같이 그 참여했고요. 하나도 여기에 그룹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군함 만들던 기술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 그룹으로 들어와서 하나 오션. 이쪽 이제 해군 쪽도 강화되고 있죠. 육해공군이 다 참여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육군. 하나 시스템즈는 주로 그 공군 정투기에 눈을 만드니까 공군, 여기는 해군, 그렇죠? 육해공 다 모여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그 군튜버들이라고 하죠? 군튜버들이 벌써 다녀와서 뭐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뭐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시스템즈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 시스템즈가 공군이라고 했는데 역시 A사 레이더를 만들고요. 그다음 소형 SAR 위성. 국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자, 이런 걸 하고요. 이게 지금 목업으로 실제로 전시를 했어요, 이번에. 전시를 했고요. 또 하나 시스템들은 주로 그 무기 체계, 그리고 눈, 이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전장 시스템, 이거 뭐냐, IBS, Integrated Veritinix System. 그래서 전투 차량 내 전장품이 하나로 통합된 전투 차량용 전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요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전방 감시 카메라, 능동 방어 시스템, 조준경, 레이저 경고 장치, 상태 감시 장치. 자, 요런 걸 통해서 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장갑차들을 수출하면은 레드백이나 이런 게 다 여기 이 전장 체계 같은 거는 다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게 없으면 깡통이에요. 사실 바보가 되는 거죠. 이 통합 체계가 없으면.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스템. 이번에 이제 풍산이란 기업도 오늘은 다루지 않았죠. 풍산이 이제 무인 드론기를 엄청나게 많이 전시했거든요. 계룡대에. 근데 이건 안티드론 시스템.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뭐 다윗의 돌팔매부터 시작해서 그 뭐 아이언돔 이렇게 막 3중 체계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막 그냥 무대기로 막 쏴버리고 막 드론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 이게 검을 휘두르고 있는데 모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검을 휘두르는데 검으로 모기를 잡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정말 값싸면서 효과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드론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미를 볼 땐 공격할 텐데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티드론 시스템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투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뭐 사드도 있고 그 뭐 천무도 있고 이런 걸로 방어를 치지만 아까 말했듯이 검으로 모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는 다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산은 드론 공격형 드론을 전시했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어 체계를 전시했죠. 다기능 레이다. 자, 또 나오죠. 얘는 이제 눈을 만듭니다. 하나 시스템은 주로 다 눈을 만들어요. 아까 전에 전투기의 눈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요 다기능 레이다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중 고고도의 공중 위협을 방어하는 다기능 레이다.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무슨 천무든 다 똑같아요. 그 요거를 요 지금 레이다로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막아야 됩니다. 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그 적의 미사일을 탐지를 한 다음에 레이다로 탐지를 해내서 아이언돔이나 다이소 돌파하면 똑같아요. 레이더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그 미사일만 있으면 깡통이에요. 눈이 없으니까요. 눈이 없는 미사일은 맹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기능 레이다, 멀티펑션 레이다도 지금 하나 시스템이 공급을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하나 그룹에서 하는 일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자, 원격으로 수색 정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 시스템은 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뭐 칼로 찌르는 이런 작업보다는 뒤에서 아니면 그런 체계나 눈 이런 백업 시스템을 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K9 자주포로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했어요. 물론 이게 재래식 무기라고 해가지고 좀 야, 재래식 무기 이제 남들이 안 만드니까 이거 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에도 보시다시피 북한에서 러시아가 지원받은 것도 보면 재래식 무기를 왕창 쏟아부으면은 최첨단 무기도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K9 자주포. 자주포니까 탱크처럼 생겼잖아요. 탱크처럼 생겼으나 얘가 돌격해서 싸우는 애는 아니고요. 후방에 배치돼서 CG탱크처럼 제자리에서 곡사포로 쏴대는 애죠. 자주포. 탱크랑 모양이 똑같지만 탱크가 아닙니다. 자, 이게 가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력 아이템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중동도 노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천무. 그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가 매년 뽑아내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수요가 천무로 이제 떨어졌죠. 물론 또 능력은 뭐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천무 적의 공격 원점과 핵심 표적을 실시간 정밀 타격하는 다련장 로켓이다. 자, 천무 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거를 놔뒀습니다. 이건 너무 커서 그 카덱스 그 전시관에 안 놓고요. 그러니까 계룡대 활주로에 갖다 놨어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한화 시스템이 드론을 잡는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이건 레이저 대공무기를 쏴서 없애는 겁니다. 그 파리 모기를 잡는 무기예요, 이게. 그
파리목이 드론을 잡으려고 패트리어트 사드 미사일 그 비싼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목이를 잡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광이라고 이름을 붙여 뭐 이름 천무 천광 뭐 다 비광 비궁 뭐 이러죠. 비궁은 저기 에라지일 거고 천광은 적 소형기 및 드론 표적의 레이저를 투사해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입니다. 연말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파괴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드론에 대비하는 이 방어 체계, 방어 공격 무기도 생겼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루어져 있고요. 뒤로 가면 또 부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천광이 이제 대비를 했잖아요. 연말에 이제 전력화될 예정이고 이제 오래된 무기들은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뭐 6.25 전쟁이나 옛날부터 쓰이던 구 그 무기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퇴역식을 하면서 이제 기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세 개를 보내드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자 요거 옛날에 쓰던 장갑차고요. 장갑차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퇴역식을 해주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무반동총입니다. 57mm 무반동총. 얘도 이제 더 이상 쓰일 수가 없는 재래식 무기. 이 수명을 다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바라쿠다라는 차륜형 장갑차였고요. 자 이거는 승전포입니다. 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거죠. 자 퇴역 기념식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에 전시된 승전포 이렇게 세 개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천광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데뷔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까지 같이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에어 디펜스 솔루션을 지금 했습니다. 좀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티 드론까지 막아내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요걸로는 모기 파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부터 시작해서 패트리어트부터 시작해서 쫙 만들어놨으나 그 이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안티 드론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을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3중, 4중 체계 이걸 이제 하나 그룹이 만들고 있다. 다층 방어 솔루션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하나는 땅, 바다, 우주 그리고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해공 얘기했지만 땅, 바다, 하늘 거기서 이제 우주까지 여기에 지금 하늘은 안 써 있는데 육해공 에다가 우주까지 네 개죠 사실. 이제 우주까지 갈 수 있으면 하나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자, 하나 이글스의 팬덤 문화가 다양한 밈을 만들어냈는데 자, 하나 보살 팬들. 자, 언제까지 응원해야 될까요? 자, 지금 가을에 하나 그룹이 저렇게 지상군 페스티벌 옆에 카덱스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까지 공개를 하고 여의도에서는 하나그룹이 주도를 하는 불꽃축제도 열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가을에 하나이글스가 가을야구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보살 팬들은 또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류현진을 불러왔지만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할 거는 하나뿐인 것 같아요. 자, 한 줄 매듭형입니다. 한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돼.